이제는 입이 즐거울 차례죠. 밭에서 갓 딴 머위를 넣은 구수한 들깨탕과 영양 가득한 솥밥이 더해지니 야, 보는 눈까지 즐거운 진수성찬이네요. 들깨탕은 진짜 맛있어, 그치? 우리 마누라님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. 그리고 늘 건강식을 챙겨주는 아내 덕에 올여름 건강도 걱정이 없답니다. 나는 그 여름에 입맛 없다는 사람들 말이야. 정말 이해가 안 가. 여름에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특히 당 있는 사람 있지. 그런 사람들 진짜 위험해.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밥맛을 항상 좀 좋게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해야 돼. 그렇지. 근데 자기는 아직 뭐 밥맛 없은 적 없으니까. 그러니까, 근데 나도 그래. 난 밥맛이 항상 좋아. 우리는 뭐 봄 음식이면 봄 음식, 여름이면 여름, 제철 음식을 그대로 챙겨 먹잖아. 그래서 그런가요?